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DNA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DNA가 이제 헬릭스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한번 이렇게 양쪽을 붙잡고 비비 꼬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고무줄이 처음엔 이런 식으로 헬릭스를 유지하다가 그 꼬임이 계속되다 보면 꼬임이 또 꼬임이 일어나죠. 이걸 갖다 슈퍼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LK, 링킹 넘버는, 이건 이제 T. T라는 것은 이것이 서로 꼬였다, 트위스트. 이거는 W라는 것은 이것이 서로 DNA의 토폴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DNA는 더블 헬릭스로 되어 있어서 꼬여있는데, 이 꼬임이 계속 꼬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 꼬여, 꼬임이 또 꼬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딘가를 끊기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요 꼬임을 한쪽으로 쫙 몰면은 그것이 이제 풀리면서 이런 식으로도 되게 되는데, 우린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L는 T 더하기 W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하기라고요. 이런 관계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끊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슈퍼 코일이 여기 끊어서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풀리게 되는, 그래서 또는 반대 방향으로 꼬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우리 효소 안에서도 있게 돼요. 그래서 슈퍼 코일이 있을 때 하나를 끊어가지고 반대로 옮기게 되면은 슈퍼 코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도 DNA의 아주 심한 꼬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효소, 토포 아이소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효소가 슈퍼 코일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DNA가 나중에 레플리케이션 할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RNA의 스트럭처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RNA는 DNA가 더블 스트랜드라면은 RNA는 싱글 스트랜드로 되어 있고, RNA와 DNA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라면 여기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죠. 당에서 백본을 이루는 당에서 H가, 그러니까 디옥시 대신에 OH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염기 중에는 사이토신,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하나 더 하겠다면 싱글 스트랜드로 유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RNA 기능을 본다면 지노믹이라는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유전 정보를 이루기도 하고, RNA, mRNA, tRNA, rRNA. 그 다음에 여기 또 요즘에 많이 나타나지는 레귤레이터리 몰레큘, 스몰 RNA인데 아주 이게 레귤레이터리에 관여한 RNA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엔자임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RNA는 근데 이렇게 뻣뻣한 젓가락처럼 생겼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은 세컨더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 헬릭스를 이루면서 그 끝에 헤어핀 구조와 같은 식으로 버블도 있고, 여기서처럼 수도 넛을 이루어서 여기에 이런 이제 아까 세컨더리 구조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구조가 꼬여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RNA가 하고 있죠. 그래서 RNA에서 보면은 아까 유라실이 아데닌과, 원래는 아데닌, DNA에서는 아데닌이 티민이랑 연결되어 있죠. 유라실이 두 개의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RNA는 세컨더리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어떤 부분은 이와 같은 힐릭스, 어떤 부분은 룹, 어떤 부분은 헤어핀, 어떤 부분은 여기 벌치 또는 버블, 이와 같은 구조, 어떤 부분은 싱글 스트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RNA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 DNA는 더블 헬릭스라서 간단한 구조라고 했죠. 그러나 RNA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가 때로는 어떻게도 이용되냐면, 이 RNA 세컨다리 스트럭처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와 같은 세컨다리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요 구조가 이제 여기에 두 개가 만약에 AT-rich라든가 또는 잘 서로 컴플리멘터리하지 않은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럼 요 시퀀스에 이제 라이보솜이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든가, 이와 같이 진 익스프레션에도 이 RNA의 구조가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는 우리가 아미노산 20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미노산 20가지는 크게 넷으로 나뉘죠. 하나는 아미노산이 엑시딕한 거, 베이직한 거, 그 다음에 넌폴라한 거, 폴라한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사실 네 그룹으로 나눠서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제 폴리머를 이루게 되는 건 이와 같은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C 이중결합, O 여기 N 여기는
요 O 이중결합과 N이 레소넌스를 이루면서 그것이 평면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신 요거는 자유 로테이션 돼서 그 구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구조를 하죠. 요건 자유 로테이션, 여기는 평, 요거는 평면 구조, 또 요거 평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R 그룹과 요 평면 구조 요것에 의해서 이것이 프리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돌다 보면 걸리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그 제한된 로테이션에 따라 어떠한 단백 폴리펩타이드는 여하튼 알파 힐릭스를 이루고요. 그런 알파 힐릭스들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어떤 힐릭스는 어떠한 구조는 아미노산의 그 펩타이드 구조는 여같이 판형으로 되는 이것을 베타 시시라고 합니다. 그럼 알파 힐릭스와 베타 시시 서로 만나가지고 또는 어떤 거는 순수하게 알파 힐릭스, 어떤 거는 겨우 거의 순수하게 베타 시시로만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인 단백질은 알파 힐릭스와 베타 시시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한다. 그 외에 알파 힐릭스도 아니고 베타 시시도 아닌 이런 룹 구조도 있다. 이것이 전체가 모여서 단백질의 구조를 만드는데, 단백질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냐면 도메인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알파 힐릭스와 베타 시시 만들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도메인 구조가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거의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복잡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단백질 구조의 기본이죠. 근데 이 단백질의 구조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단백질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능을 얘기하죠. 구조는 기능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제 뮤테이션이 생겨서 구조가 바뀌면 기능이 바뀌는 거죠. 자,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DNA와 결합하는 거죠. 여기 있던 어떤 아까 말한 우리 도메인이 DNA 메이저 그룹에 결합한다 했죠. 메이저 그룹에 결합하면서 여기는 DNA 시퀀스를 인식하죠. 아무 데나 막 붙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퀀스의 메이저 그룹에 이렇게 가서 붙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커다란 단백질로 보면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두 군데 붙죠.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와 같이 두 군데 붙는 것이 이 스페시피시티에 매우 중요하죠. 한 군데는 아무렇게나 붙을 수 있죠. 그냥 임의적인 충돌에 의해서. 두 군데가 동시에 붙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단백질의 구조는 이와 같이 어떤 레귤레이터리 몰레큘이 붙음으로써 구조가 바뀌고 거기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붙는 경우, 또는 원래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어야 되는데 얘가 붙음으로써 못 붙게 되죠.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면 구조가 바뀌고, 이런 경우 우리는 이거 갖다가 알로스테릭하다. 왜냐하면 서브스트레이트가 붙는 자리와 레귤레이터리 한 자리가 다르죠. 그래서 알로, 다르다. 스테릭, 입체. 그러니까 알로스테릭한 레귤레이션의 방법은 레귤레이터가 붙어서 액티브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 그래서 기질이 붙게 하는 경우, 또는 레귤레이터가 붙어서 액티브 사이트를 못 만들어서 기질이 못 붙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기질이 붙어서 이제 효소 작용을 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DNA 바인딩 프로틴에도 이게 이제 작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락 오페론 같은 경우는 락토스가 있을 때 이렇게 못 붙다가 락토스가 없으면 구조가 바뀌어서 DNA 메이저 그룹에 이렇게 붙는 레귤레이터리 방법이 있다. 또 하나, 이 알로스테릭한 방법으로는 여기에 이제 레귤레이터가 붙으면,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레귤레이터가 떨어져 나가면 이런 식으로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 그 외에도 단백질의 구조는 인산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데, 한번 여러분 이걸 보시면 다음 그림하고, 자, 보시죠? 인산화가 안 됐을 때, 인산화가 됐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단백질의 구조가 인산화에서도 바뀌게 된다. 이런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의 기능이 조절된다. 이런 것들이 단백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